자, 오늘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이야기가 많은 날입니다. 좀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흉기로 공격을 당한 지 좀 시간이 흘러. 오늘 오전에 국회에 출근을 했습니다. 당무회 정식으로 복귀를 한 것이지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죠. 네. 이 국회도 새롭고 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 뵙는 것도 새롭습니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또 익숙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뭐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저렇게 출근을 했고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라는 것을 직접 주재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리 저 이재명을 죽이려고 해도 저 이재명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살자고 하는 일이고 살리자고 하는 일인데 정치가 오히려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죽이려 해도 이재명은 죽지 않습니다. 언론인들께도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대표가 보행 중에는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들이대는 일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도 우리 기자님들도 안전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의 목소리를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을 겁니다. 성재준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누가 도대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인지 그것도 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익숙하기도 한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낯선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그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제일 야당이라고 하는 당의 당대표가 수시로 진짜 밥 먹듯이 말을 바꾸고 그리고 재판을 연기하고 늦추기 위해 가지고 별의별 진짜 짓을 한다라는 것이 좀 낯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익숙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가 이재명 대표가 남아있는 중요한 재판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모습을 보일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벌써부터 익숙한 모습이 눈에 아른거릴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1월 2일 날 흉기로 공격을 당했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17일이니까 이제 15일 만에 수술도 받고 뭐 회복 치료도 받고 하다가 15일 만에 국회에 출근을 하면서 당무에 복귀를 한 것이고 국회 건물 안에는 이재명 대표님 잘 오셨습니다. 복귀를 축하하고 환영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 본청 안에 복도에는 이렇게 많은 꽃다발도 놓여 있었다고 하네요.